자, 이번에는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확히 말하면 매매하는 방법은 아니고 이제 종목 선정하는 방법? 결국 매매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략을 짜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 이제 종목 선정을 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코스피랑 코스닥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종목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주가를 올리는 거는 세력인데 세력은 코스피 종목보다는 코스닥 종목을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때문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분을 1%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주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 되지만 코스닥의 경우 2%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이 더 상한가도 자주 나오고 뭐 작전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에 좋은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안 좋은 점이 있다면 코스피 종목들보다 이제 막장인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쓰레기인 회사들이 몇개 있으니까 뭐 조심하셔야 되고요. 시가총액 500억 미만 종목들은 뭐 굉장히 가볍기는 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쓰레기인 회사들도 많아서 제가 추천은 드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발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시가총액 낮은 종목 선정하는 방법은 일단 관리 종목은 다 거르고요. 이제 우선주도 거릅니다. 저는 우선주 매매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손해 많이 봤어요. 우선은 스펙주들인데요. 뭐 스펙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안 해서 다 거르겠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낮은 종목에서 이제 높은 위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예시만 들어볼게요. 세동 시가총액 169억. 회사 이제 재무제표만 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뭐 회계사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니고 그냥 이쪽 분야는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뭔가 빨간색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은 뭐 사실 그러니까 1년에 이 회사는 그러니까 대충 보면 40억씩 계속 적자가 나는구나. 그러면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저는 매매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 적자가 발생하는 회사에서 이제 횡령도 발생할 수 있고 배임도 발생할 수 있고 뭐 다양한 뭐 거래 정지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 회사가 그런 나쁜 회사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약간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저도 이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3년, 4년 연속으로 적자를 본 회사인데 이때부터 뭔가 좀 바뀐 것 같아요. 2018년 12월부터. 만약에 한 2019년 4분기까지 진짜 아무 일도 없이 적자가 발생하지 않은 걸 확인을 하면 저는 이 회사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살 생각은 없어요. 부채 비율이 높긴 하네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그러니까 싼 동전주들 있잖아요. 시가총액 낮은 회사들. 그 회사들은 다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게 저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막 1년에 100억씩 손해를 보면 결국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게 다 자금을 끌어오는데 한계가 있을 텐데 사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평가를 받는 거고요. 좀 제대로 된 회사를 보시려면 사실 100억 원대와 200억 원대는 다 거르셔야 됩니다. 좀 많이 넘어왔어요. 보시면 사실 근데 여기 있는 종목들을 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여기 있는 종목들을 많이 안다고 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종목도 보이네요. 알톤 스포츠 343억.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 지금 4년 연속 적자인데 그 슈퍼개미 박영옥 씨가 알톤 스포츠 계속 매수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뭐 생각이 있으시니까 매수를 하시는 거겠죠? 관리 종목이고 이제 만약에 3, 4분기가 적자면 상장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뭐 사시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종목은. 근데
사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지금 19년 1분기에도 15억 적자가 나왔거든요. 그 적자 발생하니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본점 소재지를 옮겼습니다. 경비 절감하려고. 눈물 나네요. 뭐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분은 사실 몇 천억 있다 하시더라도 좀 불안하시지 않을까요? 사실 알톤 스포츠 아마 손실 구간이실 텐데 사실 수익 구간일 수가 없어요. 지금 알톤 스포츠 주가를 보면 좀 근데 뭐이 종목에 몰빵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회사가 잘못되면 박영옥 씨가 이 회사 뭐 사버리면 되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사실 부자 걱정할 이유는 없긴 하죠.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뭐 보시면 약간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이 진짜 한방 한방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두 배씩 쏘는 종목이 좀 자주 나옵니다. 이게 그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의 매력이고요. 좀 좋아 보이는 종목 없나? 카스. 이거 제가 알기로 맥주 극카스가 아니라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마스크 만드는 회사였나?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사실 저는 사본 적도 없고 앞으로 살 생각도 없긴 한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소형주 매매하면 이 종목은 일단은 관심 종목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시가총액이 359억인데 359억 미만 종목 중에서는 이 종목보다 일단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3년 실적을 보면 뭐 2016년 30억 적자 봤는데 2017년 12월 뭐 흑자 두번 냈죠. 근데 영업이익이랑 단기순이익이랑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보면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이 종목을 살게 아니라서 뭐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근데 무슨 일이 있나 보네요 회사에. 일단은 매출은 뭐 높은 편인데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편이죠. 이제 부채 비율 있고. 근데 사실 부채 비율 100% 넘으면 그냥 그 종목은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좀 걸리네. 높은 부채 비율. 아마 근데 이 부채도 실제 부채일 것 같진 않고 이제 이자 아 이게 실제 부채 맞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자 내 가지고 영업이익이랑 단기순이익이랑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는 그러니까 망할 회사는 아닌데 성장할 회사 같지도 않네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회사 대표님은 무슨 생각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회사 이름을 바꿔야 된다 생각해요. 카스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이제 카스 맥주, 카스 가격 긴급 뭐야 기사 제목도 이상하네. 카스 가격 긴급 인상한 오비 맥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뉴스가 똑똑한 시스템이 아니라서 이제 카스 맥주 얘기만 나오면 이제 이 회사 종목 뉴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카스 이 종목을 제가 왜 기억하냐면 옛날에 그아왜 기억하지?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PSMC 아까 카스보다 1억 더 싸네요. 근데 보시면 아이 회사도 제가 기억하기에 2014년 15년도에 적자 엄청 많이 발생한 회사였는데 적자를 좀 많이 줄인 것 같죠? 부채도 줄이고 어떻게 줄였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별로 좋은 회사 같진 않네요. 사실 지금 막 소송이 여러 군데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경영권 문제인가? 뭐 사실 관심은 없습니다. 그게 CN 플러스 정지네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그러니까 종목만 제대로 선정하시면 그러니까 제대로 선정했다는 게 거래 정지도 없고 이제 상장 폐지도 없으면 이제 시가총액 낮은 종목 소형주들은 사실 무조건 수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거래 정지당한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거래 정지당해 본 적은 없는데 이제 그냥 이유 없이 하락하고 회사가 좀 망해가는 태클을 타가지고 손해를 본 적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은 사실 코스닥 종목은 아니었고 이제 코스피 종목이었어요. 그 종목은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슨 대북주로 분류된 코스피 토건 주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 뭐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 감자랑 유증 엄청 많이 했던 회사인데 제가 한 이때쯤 샀나?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13년도에는 그랬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와 고점 대비 100토만 난 주식이 이제 두세 배가 오르니까 아 이건 누가 봐도 바닥이다 하고 이제 버티다가 이제 수익 구간이라고 버티다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손해를 좀 많이 봤죠. 그래서 잠시 다른 이야기로 샜네요. 계속 알아볼게요. 아 그리고 그 제가 스펙주랑 우선주도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 더 추가해야 될게 있습니다. 중국주는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일단 사실 1년에 800억씩 적자 본 회사인데 누가 사겠어요? 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량이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뭐 다른 중국 회사 뭐 차이나 그레이트 거래 정지 시 뭐야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이 종목도 거래 정지입니다. 뭐그 외에도 이제 중국 고섬, 중국 원양 자원 등등 이제 거래 정지 당한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래 정지 당한 종목들을 보면 재무제표를 보면 너무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막 250억 주고 살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1년에 70억씩 이익을 낸대요. 영업이익률도 10%대면 나쁘지 않죠. 근데 부채도 적어. 막 당좌율, 유보율 막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BPS가 굉장히 높대요. 자산이 엄청 많대요, 회사에. 근데 왜 이렇게 싸? 하고 샀더니 이제 분식 회계 이런 거 의심돼가지고 거래 정지 당하는 거죠. 차이나 그레이트도 한번 볼게요. 차이나 그레이트 시가총액 652억. 1년에 500억씩 이익을 낸대요. 700억 이익 냈고. 그리고 뭐 부채도 적어. 유보율도 되게 높아 보여요. 유보율이 뭔지는 모르는데 높으면 좋대. 근데 유보율도 높대요. BPS도 높죠. 이제 회사가 가진 자산이 3,000억대라는 거거든요. 이게 BPS가 3,800원이라는 게 맞나? 7. 회사가 가진 자산이 4,000억대라는 거네요. 근데 거래 정지래요. 그러니까 중국주는 내 생각에 믿으면 안될것 같아요. 얘네 회계는 뭔가 한국 기업 회계랑 좀 다른가 봐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상장 폐지당하는 중국 기업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거래소가 이제 중국주 상장을 받아주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뭐 제가 중국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 볼게요. 뭐 CCS 거래 정지죠. 반기문 테마주였던 종목. 근데 회사가 장사를 좀 못하네요. 그러니까 소형주들은 이게 가장 위험해요. 거래 정지, 그뭐 상장 폐지 이런 거. 아 그리고 감자 유상증자. 이게 GMR 머티리얼즈가 원래 상장 폐, 아니 거래 뭐냐 거래 정지 한번 당했었거든요. 이때 거래 정지 당하기 전 이름이 스틸 앤 리소시즈인가? 뭐 어쨌든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 감자랑 유상증자를 당한 것 같죠. 뭐 계속 볼게요. 바른손. 아 바른손. 그러니까 바른손 좀 유명한 회사라서 유명한 회사인데 이제 시가총액 363억이라 해서 한번 봤더니 1년에 막 100억씩 적자 보고 난리 났죠. 이거는 그러니까 상장을 유지하려면 이 회사는 부동산을 다 팔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나 감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히 부동산 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감자 유상증자 하면 이제 또 주식수 늘어나고 난리 나겠죠. 이 회사도 약간 좀 많이 어려운 회사구나. 그러니까 유명한 회사가 가끔 여기 있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신원종합개발. 나 이런 회사는 처음 보는데 와 이런 회사 이 회사 좋다. 건설 회사네요. 근데 지금 보면 대주주 지분 낮고 괜찮은데? 일단은 그니까 괜찮다 생각되면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관심 종목으로 지정을 했다가 이제 호가창 보고 나중에 하락 나오면 그때 하락 나오는 거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런 종목은 사실 사시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 보시면 최근 6개월 동안 한번딱한번 터졌거든요.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사면 못 팔아요. 한 1년 동안. 근데 뭐 사실 하락 나오면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건설 회사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좀 감안하긴 해야 되는데 건설 회사도 한 번에 훅 가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하네요. 건설 회사만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363억짜리 회사가 1년에 막 100억씩 수익을 뽑아대.
근데 회사가 가진 자산도 많은데 배당을 안 하는구나. 최대 지주 지분은 또 낮네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건설회사 이거 14%면 얼마냐? 계산하면 한 50억 정도 지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100억이 있다고 100억치 이 회사 주식을 산다고 대표이사가 될수 있는 게또 아닌 게, 약간 뭐 인터넷 상거래나 아니면 뭐 도매 소매하는 업체면 그냥 대표 뭐 경영권 분쟁 걸어가지고 이제 회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건설업계도 좁기도 하고, 약간 제가 이 회사 대표 이사가 되려면 약간 적대적 M&A로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뭔가 뭐라고 하지? 진입장벽이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회사지만, 정확히 말하면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회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주식 부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이 회장님 나이 좀 알고 싶네요.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제 상속 앞두고 상속세가 사실 주가가 상승하면 커지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못 올리거나 안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주가에 별로 관심이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배당 안 주는 건좀 심하네요. 계속 회사가 가진 자산은 늘어나는데 주주 환원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실적은 늘어났는데 이제 회사는 박살이 난 거죠. 이거는 사실 뭐 괜찮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막 여기다가 지분 5%면 18억인가? 20억, 30억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러니까 막뭐 경영권 참가를 위한 뭐 지분 매입 이런 식으로 공시 띄우고 주주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사실 이런 회사는 오르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패스할게요. 그러니까 최근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서 한두 번은 상승이 나온 종목이어야 돼요. 어떤 재료가 있어서. 근데 이 종목은 거래량도 없고 재료도 없고 회사가 그렇다고 뭐 주가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패스해야 돼요.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근데 진짜 시가총액 그 역순으로 보시면 진짜 이상한 회사들 많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회사 갑자기 상한가 뜨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따라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무슨 회사인지 이제 공부는 대충 해놔야죠. 프리엠스. 저는 이 종목 사본 적도 없고 한 주도 없긴 한데, 그러니까 이 회사도 솔직히 좋은 회사거든요, 사실. 꾸준히 수익 내고. 뭐야, 화폐 개혁 테마주. 그리고 얼마나 좋은 종목이면 이제 골프존 2세가 프리엠스를 5%나 샀겠어요. 물론 이분은 사실 물타기 하시다가 지분 5%를 넘긴 거긴 한데,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좋은 주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래량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에 관심이 좀 있었는데, 사실 회사 가치도 좋고 배당도 꾸준히 나오고 뭐 50원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골프존 2세가 사실 이분이 주식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이 어떤 종목을 계속 사시면 저도 관심은 가지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5% 지분 보유하셨길래 저도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종목은 차트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왜 어느 게안 좋냐면, 일단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장대 양봉 후 장대 음봉.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합친 거, 이게 캔들 하나를 두 개로 쪼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캔들은, 그러니까 빨간색 장대 양봉 후 장대 음봉으로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합쳐진 거잖아요, 이게 사실상. 근데 그 패턴이 보이면, 그러니까 장대 양봉 빨간색 하나 박혀 있고 바로 장대 음봉이 나오면 사실 이 가격이 진짜 큰 저항이거든요. 근데 이 가격을 뚫을 수 있는 주체도 없고 거래량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누가 억지로 손해 보면서 올리지 않는 이상 사실 이 가격을 뚫을 수가 없어요. 장대 양봉 후 장대 음봉이 나오면. 저도 차트, 사실 제가 차트 얘기해 본적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하나에서도
그 지난 영상에 뭐 제가 영상 하나 찍었을 거예요, 차트 관련해서. 근데 그 거기서 제가 딱세 개의 개념 설명했는데, 그첫 번째가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우 장대 음봉.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너무 치명적이에요, 자리상. 그러니까 이거를 뚫을 수가 없어요, 누가 손해 보지 않는 이상. 누가 손해 보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안 올라요, 이런 회사는. 물론 오를 수도 있고. 사실 무조건 오른 회사 있으면 저는 그냥 제가 살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 안 찍고. 한국 컴퓨터 최근 실적이 너무 악화됐네요. 근데 사실 실적은 실적인데, 제가 알기로 이 회사가 많은 회사들의 지주 회사거든요. 아니구나. 아, 죄송합니다. 오파스넷. 와, 97억 원 추징금 너무 크다, 이건. 이거 소송 얘네가 이기면 좋겠네요. 그러면 괜찮은 종목인 것 같은데. 사실 이 회사는 근데 한번 해먹은 종목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앞서 봤던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이 종목이 그냥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 물론 저는 이 종목 사본 적도 없고 한 주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건너뛴 게 있는데, 그 회사가 무슨 테마인지 그리고 뭐 하는 회사인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회사가 가진 부동산, 그리고 회사 대표이사, 사회이사, 이제 나온 대학 정도? 대학은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됩니다. EWK, 뭐야. 시가총액 한 350억 넘으니까, 이제, 마냥 적자만 보는 회사는 이제 안 나오네요. 사실 저도,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3,000원대에 횡보하다가 이제 두배쏜 거예요. 두배 쏘고, 보세요. 이것도 사실 이 캔들 자체도 지금,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파란 장대 음봉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장대 음봉이 나온 길이가,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길이보다는 짧아가지고 지금 빨간색 캔들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제가 그 치명적이라고 했던 그 패턴인 거예요, 딱. 그 8,000원은 절대 못 뚫거든요, 이러면. 누가 손해 보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제 계속 지금 캔들 하나, 둘, 셋, 넷 바뀐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차트는 솔직히 저도 볼줄 모르는데, 그거, 그니까, 고점일 때 판단이랑 저점일 때 판단은, 그니까, 장대 양봉우 장대 음봉이 고점이고, 장대 음봉우 장대 양봉이 저점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차트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니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식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그렇고요. 그니까, 그거 하나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다른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 이 가격대면, 3,000원대면 솔직히 괜찮았을 것 같아요. 뭐, 두배 싸줬네요. 근데 지금 가격에는 굳이 안살것 같아요. 굳이? 다물 멀티미디어. 이거 안철수 테마주였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재료 자체는 되게 좋았어요. 뭐 안철수 테마주, 사물인터넷 이런 걸로 엮더라고요. 근데 회사가 너무 장사를 못해. 그니까 모든 테마는, 그니까 이게 바이오주든, 뭐 제약주든, 정치 테마주든, 대북 테마주든. 그니까 테마가 물론 좋은 게 달려있으면 좋죠. 근데, 그니까 가장 기본은 어떤 테마주도 결국은 주식이고, 그니까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그니까 이런 식으로 막 1년에 40억씩 적자를 보면 얘가 몇 년이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그니까 재무제표는, 그니까 막 자세히 볼 필요도 없고, 그니까 실적만 봐가지고 빨간색이 있으면 너무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이 주가를 몇배 올리기 위해서는 1, 2년 동안, 최소 1, 2년, 3, 4년 동안 계속 주식을 살거 아니에요, 계좌 여러 개 쪼개가지고. 근데 그리고 심지어 걔네는, 그니까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한 번에 현금화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갑자기 실적이 확 나빠지고 막 회사가 거래정지 당할 것 같은 위기가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세력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 회사를 믿고 몇년 장기 투자하는 건데, 절대 거래정지나 뭐 위상증자 이런 악재가 뜨면 안 되니까 걔네들도 뭐 재무제표가 안 좋은 회사 싫어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좋은 회사에 투자하려고 하지 나쁜 회사에
재무제표가 나쁜 회사에 일부러 투자하는 또라이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회사는 좀 많이 아쉽죠. 그리고 이런 회사는 사실 바닥이라 생각해서 사면 더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장사를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적자가 더 발생하면 뭐 어쩔 수 있겠어요. 유상증자하고 감자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 가치, 주가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확신이 있지 않은 이상은 못살것 같아요. 좀 괜찮은 회사를 보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파수닷컴. 사실 파수닷컴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 맞다. IT 보안주들 있잖아요. 오, 5G 이런 애들. 걔네들은 약간은 그러니까 바이오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50%, 실적 50%. 그러니까 물론 바이오는 막 신라젠 이런 막 시총 몇조 되는 종목들도 막 적자 계속 지속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IT 이쪽 친구들도 그러니까 한 방이 있어 항상.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뭐지? 지오소프트.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관리 종목이었어요. 지오소프트가 관리 종목이었고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하면 4년 연속 적자 보길래 망할 회사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오아시스 마켓인가? 그한번뭐잘 만들었더니 플랫폼 잘 만들었더니 거의 15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IT주들은 사실 재무제표 보이는 대로만 평가하기가 약간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파스닷컴 이런 애도 보안주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실 이 회사는 못살것 같아요. 3일 기업공사. 이거 제가 산 종목이었는데 그러니까 많이 사진 않았어요. 비중으로 치면 1% 미만 1% 정도 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1%안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더살 생각은 없는데 그러니까 왜 샀는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3일기업공사 시가총액 404억. 뭐 하는 회사냐 보니까 이제 건설 회사예요. 뭐 최근 2월달이랑 3월달에 큰 규모의 이제 공사를 수주를 해왔어요. 이러면 좋은 점. 앞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뭐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뭐 장사 잘할 거예요. 그럼 이제 2019년 실적을 미리 알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빨간색은 아마 안 찍힐 것 같아요. 실적 수주한 게 있으니까. 2019년까지는 그럼 실적 악화 때문에 뭐 유상증자, 감자는 없을 거다. 뭐 영업이익률은 사실 건설 회사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부채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사실 건설 회사가 위험하다는 게 부채 때문이거든요. 근데 얘는 건설 회사인데도 부채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재무제표에서 사실 건설 회사 중에서 부채 비율 낮은 회사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유 자산도 4,578원이라는 건한 600억 이상 있나 봐요. 근데 얘네는 건설 회사니까 주로 부동산 위주로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장부가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매가는 장부가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3일기업공사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400억인데 뭐 부동산 한 7, 800억 정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400억짜리 회사인데 7, 80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뭐 1년에 30억씩 수익을 내는 회사 이러면 그냥 괜찮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 재무제표는 통과한 거예요. 제 기준으로 패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뭐 배당도 주네요. 배당 100원인데 사실 100원이면 3%거든요. 은행 이자보다 많이 주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이런 종목은 이제 1년, 2년 들고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배당 받으면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사실 근데 배당받으려고 이 주식을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쓱 보는 거예요. 3년 차트 한번 볼까? 그러니까 얘가 뭐 원래는 200억짜리 회사였는데 갑자기 3배가 올랐어요. 왜 올랐는지 이제 왜 올랐는지 한번 보면 얘 무슨 테마였지? 무슨 테마였을까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아마 유승민 테마주였을 거예요. 정치 테마주. 사실 대장주는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한 2등주 정도는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사실 테마주로 엮이지 않아서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회사 자체가 일단 실적이 보장되어 있고 뭐 배당도 준다는데 1년 들고 있다가 만약에 뭐 테마주에서 탈락됐어. 그러면 그냥 배당 3% 받고 어쨌든 손해볼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쁘지 않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여러 종목 언급드리면서 뭐이 종목은 어떤 게 좋다 어떤 게안 좋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요. 뭐 하나하나 뭐 정확한 기준까지는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하나 제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걸 들으시면 대충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택하는지는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에이치 신소재. 그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종목은 솔직히 별로 관심 없긴 한데 그 장대 양봉 나왔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게 지금 일봉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뭐 240분봉으로 보면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장대 음봉이 나온 패턴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패턴만 보면 무조건 이제 이 가격은 다시 안올 가격이구나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격이 다시 오려면 누군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근데 그 누군가가 잘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웹스. 일단 빨간색이 있는 거 보니까 뒤로 가기를 하고 싶어지네요. 한네트. 한네트는 사실 저도 자주 매매하고 관심 있는 종목이거든요. 일단은 아까 삼일기업공사랑 약간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시가총액 355억인데 일단 회사가 장사를 뭐막 되게 잘한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도 어쨌든 꾸준히 수익을 내잖아요. 부채 100% 비만. 그리고 뭐 사실 배당이 100원씩 나오거든요. 근데 배당 100원이면 뭐 1년에 3%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1년이 지나도 솔직히 3% 배당 받으면 나쁘지 않거든요, 기분이. 그러니까 1년 후 가격이 3,07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근데 실제로 1년 동안 하나도 안 오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테마주거든요, 확실히. 지금 보시면 저점 1,960원에서 거의 150% 오른 건가, 이게? 그러니까 얘가 무슨 테마주였냐면 화폐 개혁 테마주였어요. 화폐 개혁 테마주. 사실 화폐 개혁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총재가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때 확인했던 게 한네트가 화폐 개혁 테마의 대장주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테마는 뭐 당장 올해가 아니라 내년일 수도 있고 뭐 대선일 수도 있는데 뭐 누군가 화폐 개혁을 이제 공약에 넣기만 하면 그 정치인의 테마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개헌하겠다, 개헌을 통해서 화폐개혁을 이루겠다 하면 이제 개헌 테마주가 되는 거고. 사실 그런 점에서 되게 좀 자유도가 높은 테마주다. 근데 또 실적도 안정적이고 배당도 잘 주는 회사인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물론 막 사자마자 바로 단기간 수익이 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패턴은 이제 그러니까 조금 기다릴 수 있어도 기다리면 확실히 수익이 나는 종목들. 물론 주식에 확실하다는 말을 쓰는 게참안 좋긴 하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이런 느낌의 종목들을 이제 소형주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굳이 제가 언급한 종목이 아니더라도 되게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긴 한데 되게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HK. 사실 HK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좋아했던 회사인데, 저도 이 회사로 수익을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너무 치명적인 게 보세요. 장대 양봉 후, 장대 음봉 하나 있죠? 장대 양봉 후, 장대 음봉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그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캔들이 이만큼 비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240분 봉으로 보면 그러니까 파란색 막대기가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뚫으려면 누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잘안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장대 양봉구 장대 음봉 패턴을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한창산업 이런 회사는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소형주고 막 회사도 솔직히 막다 괜찮거든요. 배당도 와 배당 120원.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기업이 아 5,800원이면 배당 많이 주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최대 경영자가 이제 회사에 주가를 올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아,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패턴은 진짜 10시부터 1시까지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단일가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 뭐지? 증권사랑 계약해가지고 이제 유동성 확대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관심이 없다. 회사 자체는 사실 돈 많은 회사거든요. 상속 같은 거 걸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회사 주가가 아마 안 오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얘도 지금 거래량 없긴 한데, 그러니까 얘가 액면분할 한번 한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거래량이 너무 없다 싶으면 액면분할 한 번은 해줘야지 예의 아닐까 주주들한테. 근데 사실 그런 거를 소액주주들이 모여도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회사들에서는. 그러니까 최소한 3%에서 5% 이상 보유한 주주가 한 명이 나와야지 이런 주목들은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 투자법이 결국은 그거잖아요. 이런 저평가된 회사에 지분을 많이 가져가지고 이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주주 환원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한다. 약간 이런 아이디어에서 워렌 버핏 투자법이 되게 유행했는데 결국 워렌 버핏 투자법을 실행을 하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막 3%에서 5% 이상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약간 돈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면 그렇게 좋은 투자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사실 구독자 1,500명이 된 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사실 제가 올린 영상 몇개 없는데 그래도 자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도 큰 힘이 되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더 핵심적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영상으로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즐겨찾기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